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잘 먹겠습니다. 삼지 구엽초의 향이 살결마다 쏙쏙 빼인 수육부터 1년 먹어 약효가 좋다는 술까지 몸에 좋은 게 맛도 좋다고 술술 넘어가는구나. 얼씨구 지워자 좋다. 아이고 착착 붙는다. 우리 윤관 갖다 줘가지고 다 잡지 말아요. 아이고 그렇게 좋은 걸 다 잡고? 또 애기 만들게 생겼네. 에? 뭐야? 애기 만들 어, 애기 만들게 생겼네. 이러다 다들 늦둥이 보는 거 아니에요? 삼지구엽초의 효능을 업시키기 위한 필수 단계. 가스화한 삼지구엽초를 그늘에 말리고 말리고. 삼지구엽초 말리는 거요. 산에다가 널어야 이 자연적인 그늘하고 햇빛이 약간 들면서 이제 이 약효가 많이 난다고. 삼지구엽초에게 강한 햇빛은 그야말로 또 바람이 살살 부는 그늘이 명당되시겠다. 자라는 것부터 말리는 것까지 까다로우니 먹는 방법에도 원칙이 있다. 이게 알코올에 이크라이라는 약성분이 잘 우러나요. 이게 잘 말린 삼지구엽초로 술을 담가 먹으면 그 성분을 100% 가까이 즐길 수 있단다. 여기에 3개월이라는 숙성의 기다림은 필수 요건. 엔돌핀이 확 돌고 그냥 활기가 넘치고 짱입니다. 짱. 경상북도 상주 이곳에서는 직접 약초를 캐겠다고 나선 이들이 있는데요. 안녕, 사전산산 체험하러 왔습니다. 참말로 아이고 뱀이다. 가을이 가까워질수록 비암 조심. 요 범위, 요 범위에서 삼을 건너가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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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을 찾으시는데 아마 깨 있을 겁니다. 비암 보고 놀란 가슴 장례삼으로 가라앉혀보자. 장례삼을 찾기 위해 도손도팔 다 걷어붙인 사람들. 림반다! 드디어 깊은 산 흙구덩이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장례삼. 어디요? 저 위에요. 나무 밑에. 여기 삼딸. 삼순자 씨. 산삼 좋은 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아는 사실. 또 멀리 한번 봐보세요. 멀리. 잔뿌리가 끊치면 안 되니까. 거기는 작아도 약효는 자연산 산삼과 다를 바 없다는데 저기 이 기쁨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으십니까? 이경아 산삼 가지고 간다! 고군 본토 끝에 의드니 보는 것만으로도 시비 솟는다! 요 있잖아요. 맞죠? 귀한 것 알아보는 데는 남녀가 유별하지 않다. 운이 좋았어요. 김바다! 올라온다! 우와! 요것도 막 7, 8년 정도 돼 보입니다. 예, 예. 오, 대박! 대박이다! 통과는 제가 먹고 건강하고요. 요거 두 개는 서방님 드릴게요. 껌씹 듯이 계속 씹으세요. 삼키지 마시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 내두 부분은 떼어내셔야 됩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절대 모른다는 삼의 맛. 난 안 먹어봤으니까 야구 좀 들읍시다. 에? 힘이 쫙 기운이 산삼 기운이 올라옵니다. 장례삼 기운은 받았지만 체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걸로 사냥삼 당근주를 이 안에 담아서 이제 체험객도 오신 분들 가져가시면 우러나면 그때 드시면 되는 거예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처럼 장례삼주는 모양이 포인트. 실로 역과 자신만의 스타일 살리고 술을 보아주면 귀한 산삼주 대량이요. 이건 뭐 매운콩 아닙니까? 전환성이 전환이야. 약초하면 지리산, 지리산 하면 약초. 약초가 좋아 이곳으로 귀농한 강승호씨. 요즘은 그를 약초꾼이라 부른다는데. 약초 좀 보러 갑니다. 중풍으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지리산 주민이 됐다고. 너무 이쁘죠? 달맞이 꽃입니다. 이건 달맞이 씨를 가지고 기름을 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꽃을 가지고 효소를 담그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중년 여성들이라면 한 번쯤 먹어봤을 법한 달맞이 꽃. 생리 활성 물질이 꽉 차있어 그녀들에겐 으뜸! 몇 그램 되지 않아? 소 무릎을 닮았다고 해서 우스라고 그러고요. 또 무릎처럼 생겼다고 해서 무릎에 좋대요. 동의보감에서는 우슬이 골수를 보충한다고 전해오는데 그러나 약초라고 다 쓰면 큰일 난다. 이걸 쓰는 거예요? 네, 이걸 쓰는 거예요. 캐면 캘수록 쏟아져 나오는 지리산 약초. 이번엔 누구나